민선 6기 때는 광주시의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 정도로 선도적이었습니다.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본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에 청소 미화와 주차를 하는 노동자 859명의 공무직 전환을 끝냈습니다.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당초 올해 말까지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야 56명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입니다. 민선 6기 때 비정규직에 정규직할 전담했던 조직도 지금은 해체된 상황에서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었던 광주시가 도리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.